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not to run too fast. But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looking in. 네, 제 이름은 신성록이고요. 뮤지컬 기다리는 아저씨에서 제르비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2인극도 했었고 3인극도 했었고 소극장 작품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떤 여느 작품보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좋은 작품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다리 아저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We're meant to be living.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all the stars that shine.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something more. 굉장히 좋은 음악과 이런 또 소설과는 좀 다르게 두 명의 남녀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는지 그 내용 자체 그 주고받는 정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눈물도 흘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기다리 아저씨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e secret of happiness is not to run too fast. But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배우 송원근이고요. 저는 이번에 기다리 아저씨에서 제르비스 역을 맡았습니다. 이 제르비스 역은 사실 누구나 기다리 아저씨라는 작품 많이 알겠지만 한 아이를 후원하고 또 그 아이가 또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예,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저희 기다리 아저씨에서 추구하는 작품은 되게 서정적이고 러블리하고 그리고 잔잔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감정 변화가 많은 그 안에서 보여주는 내적 갈등의 표현이 좀 필요한 그런 예, 역할입니다. We're meant to be living.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all the stars that shine.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항상 이 바뀐 느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다 또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면 또 되게 불안하고 무섭고 또 다시 무대를 왔을 때 또 불안하고 무서운데 지금은 좀 무섭죠. 좀 무섭고 기대도 되고 근데 대본을 보고 더 무서웠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면 한번 잘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좀 편해진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기대돼요. 되게 무대하고 싶었고 예. We're meant to be living. I've discovered. 제가 들은 말 아니면 제가 뭐 통해서 들은 말에 따르면 무대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되게 무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회사에 또 제가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됐는데 또 오랜만에 또 저도 무대에서 관객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되고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들 오셔서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ot to run too fast. But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looking in her eyes. Happiness comes as a total surprise and the secret, the secret. 네, 저는 대한민국 뮤지컬 배우 강동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매력은 일단 굉장히 예쁜 뮤지컬입니다. 굉장히 예쁜 뮤지컬이고 음악이 정말 좋고 로맨틱한 작품의 정석 같은 느낌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또 새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연습하면서 많은 작품을 해봤지만 굉장히 좀 묘한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at her happiness is more precious than mine and the secret of happiness.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첫 작품으로 이제 3MI를 마치고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응과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하고 있고, 또 3MI는 제가 군대 2년, 그리고 3MI까지 계속 남자랑만 작업을 하다가 키다리 아저씨에서 드디어 이제 여성 배우분들과, 아름다운 여성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더 신이 납니다.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something more divine. 제 생각에는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품의 초연 멤버로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극장 많이 찾아주셔서 작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